SPC 청년 노동자들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래 청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서면 길거리에 서 있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일하러 가서도 청년이 죽고 놀러 가서도 청년들이 죽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침묵 추모 행동을 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 이제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손끝이 시려오는 날씨입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잠시만 서 있어도 추위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월 29일 그날 친구를 살려내고자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써서 CPR을 했던 청년들의 손보다 시려울까? 오고 가지도 못하며 서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비명질렀던 내 또래 친구들보다 추울까? 최초 신고 시간 이후 4시간 동안 국가의 도움을 기다렸던 그 수많은 청년들의 다리보다 내 다리가 더 아플까? 참사 이후 국가는 어떻게든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사를 사고라고 하자,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하자, 근조 글자가 없는 리본을 달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정확히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일선 꼬리짜기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용산경찰서장, 구청장, 그리고 참사 당시 손을 파들파들 떨며 현장 브리핑을 했던 소방서장까지 계속해서 입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걸어다닌 적이 없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소방서 대원들의 이야기에도 꼬리 자르기를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정부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인데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160여 명이 가까운 국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희생된 이태원 참사, 정말 일선의 책임입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정부가 근조 화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서 자식을 떠나보낸 유족, 과연 그 근조 화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근조 화환을 내동댕이 치자마자 경찰이 뛰어나와 유족을 끌어냅니다. 끌려나가면서 유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렇게 막지. 도대체 국가가 말하는 안전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8년 전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에 300여 명이 넘는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발버둥 쳤지만 가만히 있는 국가에 160여 명의 친구를 또 잃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에 의해 친구를 잃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도라는 이름 아래 가만히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며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꿎은 일선 경찰과 소방관을 잡지 말고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는 그때까지 우리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